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치사란 앞전, 둘지, 품사사란 뜻으로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서 장소, 위치, 시간, 수단 등을 나타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아닌 대명사가 올 때 우린 뒤에 목적격을 쓰는데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With, 우리와 함께란 뜻으로 나타낼 때는 we, our, us 목적격을 써서 with us, with we 이렇게 주격이나 소유격을 쓰면 안 되고 목적격을 써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해볼게요. 나와 함께 I, my, me 목적격 me를 써서 with me 나와 함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는 in과 at이 있는데요. in은 대표적으로 큰 규모를 나타내고요. at은 in과 비교해서 좀 작은 규모를 나타냅니다. in 뒤에는 장소나 공간이 나와서 in Seoul, 서울에서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지만 뭐뭐 안에 라는 뜻으로 in a box, 상자는 우리가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in을 쓴 이유는 뭐뭐 안에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at 한번 볼게요. at 뒤에는 뭐뭐 한 지점을 쓰는데 at a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뭐뭐에서란 뜻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딱 버스 정류장 한 지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at the airport, 공항에서 그 공항 한 지점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in과 at은 장소를 나타냅니다. 우리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We stayed at a hotel in London. 우리는 호텔에 머물러서 런던에 있는,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데 런던이랑 큰 규모 안에 있는 작은 그 호텔에 머물렀다는 내용이므로 We stayed at a hotel in London. 우리는 런던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다 라고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에는 대표적으로 아니 on, 뭐뭐 위에, under, 뭐뭐 아래,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 next to, 뭐뭐 옆에 라는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통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on은 뭐뭐 위에 라는 뜻으로 on the table, table 위에, on the carpet, carpet 위에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on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표면에 딱 붙어 있을 때 그것을 on이라고 하고 이 그림처럼 표면에 안 붙어 있고 공중에 떠 있을 때는 on이 아니라 ov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로 under은 뭐뭐 아래라는 뜻인데요.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 under the table, table 아래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세 번째로 in front of는 뭐뭐 앞에라는 뜻으로 in front of the table, 이 테이블 앞에, in front of the pencil, 연필 앞에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in front of와 behind, in front of는 앞에, behind는 뒤에, 서로 반대의 뜻이죠. 그러니까 behind the table은 테이블 뒤에, behind the book은 책 뒤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ext to 볼게요. next는 뭐뭐 옆에란 뜻으로 next to the table은 이 테이블 옆에, next to the door, 문 옆에란 뜻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치를 꼭 on, under, in front of, behind, next로 나타낼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between A and B와 from A to B라는 이 두 표현을 사용해서도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란 뜻을 가졌고요.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I sat between Lily and Ellie. 여기서 A와 B에는 기준이 되는 사물이나 공간을 나타내서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릴리와 엘리 사이에 앉았다 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문장을 쓰이겠죠? 그러면 It is 1 km from here, 여기서부터 to the library, 도서관까지. 그러니까 It is 1 km from here to the library, 여기서부터 도서관까지는 1km다 라고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전치사 in 뭐뭐 안에, at 뭐뭐에서, on 뭐뭐 위에 라는 이 세 가지의 전치사들은요, 위치나 장소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in, at, on이 시간을 나타낼 때 어떻게 쓰이는지 또 기타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